그 13도 이거는 이제 한일 합병식입니다. 그래서 이 한일 합병을 이제 반대하는 운동인데 이미 이제 1910년 그 상반기 봄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이 러시아의 한인들이 다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한국의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앞에 코앞에 다 가져왔구나 하는 소리 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거기에서 대표적인 단체가 이제 13도 의군입니다. 13도 의군이라는 것은 아 이제 우리가 과거에 주로 우위병 운동을 해서 이제 진공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번 총 우리의 힘을 다 결집을 해서 한번 그 진공 작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국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국내에 지금 잠재화되어 있는 잠복하고 있는 우위병 세력들 다시 이제 봉기하게 되면은 내외가 서로 상통해가지고 한번 일본의 저기는 한번 축출해보자 이런 거죠. 그런 이제 그 기하에서 만든 조직인데 그래서 13도 의견입니다. 물론 1908년의 경우에도 우리가 13도 같은 이름의 그 의병 조직이 있었죠. 전국 13도의 그 저 의병들이 다 해서 이제 서울 진공 작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같은 거죠. 이름이 같습니다만은 이건 연해주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유인석 선생이 의암 유인석 선생이 도총지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상설, 이범윤, 홍범도, 이범석 이런 의병을 했던 의병도 했던 분들 또는 교육운동, 실업운동 했던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이갑이나 이정호, 안창호 이런 사람들 주로 이제 온건파죠. 국민의 계열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신민의 계통이죠. 국내에서 신민회인데 신민회 활동했던 분들이 이제 여기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결국 국망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가지고 한번 일본하고 한번 붙자 크게. 이거죠. 아주 절박한 상황이니까 서로 이제 노선에 관계없이 다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요게 이제 13도 의견의 문서인데 누굴 이제 임명하는 채모를 이제 채모라는 사람은 이제 도총소, 도총 사무소죠. 유진석 선생이 이제 임명한 건데 날짜를 보니까 한 이것이 1910년 6월 달에 이제 그 13도 의견이 만들어집니다만 10월 5일 날 돼 있어요. 임명장 날짜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13도 의견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듯이 한일합병이 달성된 이후에 말하면 그 러시아의 탄압을 받아서 없어진 거로 얘기합니다만은 결국 오랫동안 그 이후에도 13도 의군이 계속 존속하면서 활동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요 지도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본의 외교적인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르쿠츠크로 다 이제 그 유배를 당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살아남은 남아있는 13도 의군의 간부들이 이 13도 의군을 그 말하면 멸망, 국망이요. 이후에도 강제적인 합병 이후에도 13도 의군을 유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문서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